잘 들어, 시몬. 잊지 마. 네가 믿는 나도 아니야. 내가 믿는 너도 아니야. 네가 믿는 너를 믿어. 오레오 심지로. 오레오 먹고 싶다. 네, 상수들 대단히 반갑습니다. 오늘은 어떤 녀석 보여드릴 것인가? 앞에 이 두 주인공들이 나와 있지요. 우리 카미나와 시몬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. 2007년 원작이고 우리나라에서도 2008년 방영됐고 10여 년 넘게 지난 지금도 넷플릭스에서 방영을 하고 있는 천원돌파 그랜라간의 그랜라간과 라젠가 안 되겠습니다. 그렇습니다. 일단은 그랜라간은 이미 뜯어서 네, 제가 DP를 해놓고 있었어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랜 윙까지 부착하고 있는 모습. 아, 천원돌파 그랜나가는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뭐 가볍게 설명을 드리자면 무조건 봐야 되는 필수 애니메이션이다 라고 뭐 보시면 되겠습니다. 물론 뭐 작화가 조금 뭐 코믹한 것도 있고 조금 산만한 것도 있지만 아 뭔가 그 울림이 좀 있어요. 네, 특히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 카미나를 너무나 좋아하는데 오마이가 신지르 오래되면 아이 오마이가 신지르 오마이오 신지로 지렸다. 네, 요 제품들은 사실 구스마일에서 네, 발매된 제품이고 네, 예약 후에 이렇게 세트 세트로 네, 하나하나 각각 받았습니다. 그리고 요 친구가 이제 뭐 로봇 또 요 회사들 중에 또 신흥 또 강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CCS 토이즈 회사에서 나온 네, 그랜라간 되겠습니다. CCS 토이즈의 좀 특징이 네, 이렇게 넓은 바닥 면적의 스탠드에 철로 된 봉을 스탠드로 올린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 요거 제가 또 보여드리지는 않았지만 CCS 토이즈의 진게타 있습니다. 요 친구도 굉장히 명품입니다. 백판부터 해서 네, 이렇게 막 거대한 낫과 날개까지 있는 이 모습이 너무나 멋있지 않겠습니까? 요거 뜯어보고 CCS 토이즈에 대해서 괜찮다 싶었고요. 그리고 이 천원돌파 그랜라간으로 아 대박이다 라는 생각도 했습니다. 지금 제가 가볍게 갖고 오느라고 보여드리지는 못했는데 기가 드릴 브레이크 있죠? 엄청나게 큰 네 곤 엄청나게 큰 그 드릴도 들어가 있어요. 그리고 이렇게 이제 주먹 파츠 교체로 인해서 이렇게 하늘로 이렇게 들 수 있는 뭐 그런 것들도 포징이 가능하고요. 이 드릴 자체가 다 자석으로 척척 붙게 돼 있어서 좀 손맛이 좋았다고 네, 느껴집니다. 아무튼 이 CCS 토이즈에서 네, 그랜라간만 또 발표했겠습니까? 그렇지 않습니다. 라젠간이 또 나와줬습니다. 주인공 기체가 이 그랜라간이라고 하면 그 로제놈이 타는 빌런 로봇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 빌런 로봇 라젠간을 집중적으로 오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CCS 토이즈의 공식 수입원이라고 할 수 있는 네, 히어로 타임에서 이 비매품을 제공을 해주셨습니다. 일단 감사드립니다. 네,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예약하고 받아보시는 제품 박스와는 분명히 다르다라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. 네, 드릴은 하늘을 뚫을 학교 다닐 때 CC를 하기 위해 애썼던 이상훈이 생각나네요. CCS 토이 B 해주세요. 모탈 마인드라고 써 있고요. 금. 그래서 박스 자체를 이렇게 열었을 때 보니까 놀랐어요. 그냥 이렇게 들려서 이 안에 본품들이 일단은 샘플로 들어가 있습니다. 양산품과 샘플의 지금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네, 박스 빼고는 내용물은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와. 어마어마합니다. 네, 그랜라간과는 조금 다른 드릴이죠. 비슷한 느낌의 스탠드. 따로 전지가동 손이 있진 않습니다. 주먹 쥔 손 한 쌍 외에 이런 식으로 뭔가 손을 다 모으고 있는 손 한 쌍. 쫙 엣지 있게 뭔가 펼치는 손. 네, 이런 손이 한 쌍 들어있고요. 구부리는 손 한 쌍. 뭔가 조금은 자연스럽게 펼친 손이라고 해야 될까요? 네, 이렇게 자연스럽게 펼친 손에서 네 쌍이 추가로 더 들어가 있어서 주먹 쥔 손까지 합쳐서 다섯 쌍이 들어가 있네요. 그리고 좀 기대했던 것이 바로 왕좌 되겠습니다. 이렇게 왕좌가
들어가 있네요. 또 이런 추가 파츠들이 들어가 있습니다. 이펙트 파츠뿐만 아니라 꼬리들도 들어가 있고 네, 이런 아머들 어깨 장갑인지 이런 거는 확인을 좀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네, 이런 파츠 구성들이 되어 있다. 묵직한 레진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가벼운 플라스틱입니다. 뒤쪽에 보시면은 여기 도색 안 된 부분 보이시죠? 네, 이쪽을 보면 아, 이게 플라스틱 느낌이구나라고 아실 수 있을 것 같고 야, 요거는 뭔가 앉혀놓고 전시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일단은 무조건 듭니다. 자, 본품부터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. 이게 초합금이거든요. 꽤나 묵직한 느낌이 있고요. 일단은 네, 약간의 알몸이라고 할 수 있는 모습을 살짝 보여드린다면 이런 느낌. 그리고 뭔가 발에 낄 수 있는 예, 이펙트 파츠들도 이렇게 보이고요. 와, 이거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? 여기서 보세요. 무릎을 구부려주면 살짝 이렇게 올라옵니다. 이런 식으로 쭉 밀어 올라오는. 앞에 보시면은 네, 여기 이 자체가 굉장히 많죠. 이렇게 관절 가동이 된다라는 거. 그래서 쫙 들었을 때 와 하고 네, 뭔가 도깨비 유령처럼 이렇게 이를 벌리고 있는 모습이 있고요. 네, 그냥 이렇게 전시 뭐 포즈에서 해도 이쁘지만 여기에 네, 이펙트 파츠를 같이 꽂아주는 겁니다. 그냥 다양하게 포즈를 해보고 전시도 할 수 있는 그런 친구인 것 같아요. 이펙트 파츠를 꽂으려면 얘를 빼줘야 되는데 보시면은 이렇게 뭐 열쇠구멍? 네, 이렇게 나와 있어요. 그러면 얘를 돌려서 빼주면은 빠집니다, 이렇게. 이런 식으로 뒤쪽에 네, 이펙트 파츠가 또 부착이 되는 겁니다. 아, 좋아요. 왕좌에 먼저 앉힌 모습 보여드릴게요. 그럼 당연히 네, 요 꼬리는 떼야 될 것 같고요. 뭐 요런 식으로도 앉힐 수가 있고 네, 전체적인 볼륨에 비해서는 좀 가볍다라는 생각을 합니다. 하지만 얘 만들었을 때는 네, 그래도 조금 묵직한 느낌이 분명히 있다. 자, 그럼 최후의 네, 라젠간 오버로드를 한번 구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손 파츠가 다섯 쌍이 아니네요? 이렇게 한 쌍씩 더 들어가 있네요. 와, 근데 너무 많은데? 일단은 네, 설명서 보고 한번 쭉쭉 보겠습니다. 발만 올렸는데도 지금 뭐 멋지지 않겠습니까? 자, 그럼 이제 거의 이쪽은 끝나갑니다. 한 판은 거의 끝나가는데 C가 두 개가 또 남았습니다. 자, 여기 이렇게 튀어나오는 아까 고 부분 여기도 이런 식으로 파츠 결합을 4개씩 가야 돼요. 눈 찌르겠어. 여기 봉도 길고 짧은 거 두 개 있어요. 얘는 좀 짧은 걸 해야 되지 않을까요? 자, 포즈는 뭐 좀 죄송합니다만은 어떻습니까? 와, 이거 뭐 아주 뭐 제대로입니다. 지금 엄청난 양의 드릴을 쏟아붓는 네, 라젠간 오버로드를 한번 이렇게 구현을 해봤습니다. 멋집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오늘은 CCS 토이즈의 라젠간 그리고 네, 그랜나간 뭐 구스마일의 시몬과 카미나까지 살짝 맛보기로 보여드려봤습니다. 천원 돌파 그랜나가는 정말 남자의 뭐 만화라고는 했지만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할 수 있는 가슴을 뭔가 이렇게 쿡 하고 찌르는 그런 애니메이션인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도 시간 나시면은 다시 한번 보기를 네, 바란다는 말씀까지 전하면서 네, 정말 감동적이었던 라젠간의 네, 이 라젠간 오버로드 영상을 끝으로 오늘은 여기서 이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